올해의 앨범 엑소. 올 한해 단연 눈에 띄는 활약으로 데뷔 2년 만에 마마 올해 음반상을 수상. 높은 인기를 입증한 엑소, 소감이 어땠나요? 처음에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고, 밤마다 프로필 보면서 그 순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타업 씨는 무슨 기도로 그렇게 열심히 하던 거예요? 네, 카메라 나온 줄 알고. 카메라 나온 줄 알고. 야, 카메라 이름을 썼다. 카메라 나온 줄 알고. 야, 카메라 이름을 썼다. 타업 씨 이게 진짜예요? 나온다. 엑소, 엑소, 제발 엑소. 엑스. 아, 그냥 터졌어요. 뭐가 터졌어요? 뭐가요? 갑자기 심장이 막 그냥 기분이 막 기분이 막 터졌어요. 와. 타오의 가슴은 물론 아시아 소녀 팬들의 심장을 탁 터지게 했던 엑소의 달콤한 무대. 방송 직후 숱한 화제를 모았는데요. 마마의 전매 특허, 화려한 공중 퍼포먼스 대신 새로운 원테이크 기법을 선택. 멤버 전원의 동선을 볼 수 있는 감각적인 카메라 워크로 360도 회전 무대를 연출하며 오직 엑소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선사했죠. 하지만 이 완벽한 무대 뒤에는 멤버들의 끝없는 노력이 있었다는 거. 마마 당일 이른 아침부터 리허설에 한창인 카이. 그냥 춤추는 게 아니고 LED를 그림과 함께 춤추는 거라서 완전 떨리고 혹시 나도 실수할까 봐 긴장했어요. 점프스타일 입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댄서분들도 다 비슷한 옷을 입었더라고요. 아마 공장 느낌 제대로 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럼 칼신 공장장? 네, 맞아요. 하지만 이내 긴장된 표정으로 마음을 다잡아 보는데요. 우려와 달리 멋진 포즈로 등장. 안무 역시 완벽히 소화해낸 카이. LED 완성 시간이랑 음악 완성 시간이랑 좀 안 맞아가지고 연습을 많이 못해가지고 다행히 멋있다고 해주시는. 그날 저녁 카이만큼이나 긴장된 표정이 역력한 또 한 사람, 엑소의 사슴 루안. 안절부절 우왕좌왕,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데요. 떨려요. 좀 긴장해요. 처음 이렇게 엑소만 이렇게 긴 무대가 오랜만에 준비했는데 조금만 긴장해요. 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형이 심히 걱정되는 타오. 다른 멤버들을 대표해 으르렁 무대의 시작을 여는 만큼 비장한 표정으로 무대를 준비하는 루안. 다행히 한편의 영화처럼 멋지게 등장. 큰 실수 없이 무대를 마무리했습니다. 올해로 2년 연속 마마 참석. 회를 거듭할수록 한층 성장된 무대 매너를 보여준 엑소. 그런데 이런 엑소에게 또 하나 달라진 것이 있었으니 마마를 즐기는 엑소의 자세. 중기 여전 신인 선수. 작년만 해도 그저 모든 게 신기했던 데뷔 1년차 풋풋한 신인 엑소. 노련한 대선배님들 사이에 그저 커다란 두 눈을 대글대글 굴리기 바빴는데요. 하지만 올해만큼은 달라졌다는 거. 이렇게 여유롭게 리듬도 타고요. 요래요래 애교 있는 몸짓으로 제대로 무대를 즐기는데요. 이것이 2년차 아이돌은 마마를 즐기는 자세. 그렇다면 화끈한 퍼포먼스의 트러블메이커 무대는 어땠을까? 작년만 해도 놀란 가슴 추스리지 못하고 제대로 안고 확장됐던 소년들. 하지만 보이시나요? 1년 사이 사내가 되어 돌아온 엑소. 뭐 살짝 어색한 감은 있지만 이 정도면 퍼펙트.
1년 사이 부쩍 성장한 모습으로 마마의 무대를 더 빛낸 대세돌 엑소. 그런데 아직도 더 할 말이 남았다고요? 네, 저는 사실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거든요.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과거 2012 마마에서 2분 22초로 역대 최장 수상 소감을 기록했던 슈퍼주니어. 사랑합니다. 우리는 슈퍼주니 어야. 하지만 올해 엑소가 무려 수상 소감만 4분을 넘기며 그 기록을 가뿐히 갱신했는데요. 그러나 이 와중에도 말 한마디 못한 멤버가 있었다는 거. 나 이렇게 한마디 하려고 했거든요. 네, 두 말 필요 없습니다. 팬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무대 도중 발목을 삐끗하는 부상을 당한 디오 역시 미처 수상 소감을 말하지 못했는데요. 그냥 엑소! 네, 안녕하세요, 엑소 디오입니다. 일단 이런 현장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멤버들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엑소 대상 탔어요. 엄마 제 방송 나올 때마다 뒤에 이거 붙여주세요. 올해의 앨범 엑소. 이런 풍경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팬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수호 씨 이제 만족하시죠?